그래서 직접 이 높이가 그 전고가 높고 그 다음에 지상고도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실내의 높이가 1.3m가 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직접 한번 자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윗상단 부분의 최고의 로프단에서 이어져서 네, 끝단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네, 지금 130 나옵니다. 그러니까 1.3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m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폭 실내 사이즈가 슬라이딩 파워 슬라이딩을 뺀 네, 플로어 자체 전체 폭이 그러니까 150cm가 나오기 때문에 거주 이동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수할 수밖에 없죠. 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센터 콘솔 후면 부분에서부터 재서 저쪽 끝단까지가 얼마나 좀 되는지. 네, 그렇죠? 거의 그 180이 넘는 위치까지 돼요. 그러니까 3열의 시트에 제가 앉은 상황에서 이런까지 180까지 나오니까 3열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부분. 여기까지 직접 자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3열을 뒤로 최대한 뒤로 민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카바만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뒤로 하고 네, 자가 아주 길게 나가네요. 세상에 네, 이렇게 되면은 수직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184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184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장 길이가 이제 5.2m가 넘거든요, 이 차가. 그런 상황에서 이 휠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184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릴렉스 시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또 안정적인 이런 그 파워 슬라이드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모델을 솔직히 국산차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네, 전체 디자인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파노라마 썬더풀레스의 형태는 아니지만 통창으로 이렇게 마련돼서 햇빛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다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은 여름철에 이제 틴팅이 안 되면은 내부의 열기를 상당히 많이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바깥에 있는 어떤 풍경이 앞쪽으로 다 들어오고 햇볕도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차를 갖고 다니면 여행할 맛이 정말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덕화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화입니다. 현대차의 스타리아,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차종의 내외장 디자인 이미지가 완전 공개됐습니다. 기존의 스타렉스를 대체하는 MPV 모델인데요. 미래지향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너무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유려한 곡선이 전면부 부분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스타리아는 이제 일반 모델과 고급 모델, 그러니까 고급 모델은 스타리아 라운지 이렇게 차명이 적혀졌고요. 일반 모델은 투어로 9인승, 11인승으로 구분이 되고 또 카고는 이제 3인승, 5인승 이렇게 구분돼서 다양한 트림으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스타리아 라운지 역시 7인승, 9인승으로 분리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실까요?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드와 범퍼를 가로지르는 얇고 긴 차폭 등 포지셔닝 램프라고 하거든요. 이거와 또 주간주행 등 이 부분이 아주 눈을 시선을 압도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차체와 동일한 컬러의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부분들도 지니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디자인이 잘 구현이 됐습니다. 헤드램프와 또 범퍼 이런 부분들도 아주 일치형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 인사이드 아웃 테마 디자인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아주 그 심플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벨트라인을 최대한 낮추고 파노라믹 윈도우를 아주 길게 뽑아놔가지고 옆에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시성이 돋보일 만한 그런 차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 건축에서 이런 측면부의 차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장 밖 풍경을 실내 공간 요소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의 풍경을 또 하나의 디자인으로 그 끌어들여 놓은 것입니다. 보통 이런 디자인을 한옥 건축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차경의 영감을 많이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외부의 자연 자체의 풍경조차도 디자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높은 전구와 낮은 시동을 갖추고 있어서 올라탈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아졌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간결하고 매끈한 디자인의 수직형 리어램프와 넓은 뒷유리의 개방감을 더 강조를 했고요. 또 고급 모델인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도 그 프리미엄 감성 차별화 디자인이 많이 갖추고 있어서 이 스타리아 라운지 전면부에는 입체적인 메쉬 패턴 그릴이라고 8개 아이스큐브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와 방향지시 등으로 이렇게 더해지고요. 또 헤드램프를 감싸는 크롬 라인과 틴티드 브라스 컬러가 적용된 다이아몬드 패턴의 10인치 휠, 범퍼 전후부에는 하단 가니쉬 사이드 미러, 도어 핸들에 또 틴티드 브라스 크롬을 정교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컨셉은 크루저의 라운지를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크루저의 느낌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됐다는 건데요. 운전석 기준을 봤을 때는 이 센터페시아에 아주 넓고 길게 뻗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전장은 5255mm의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그 7인승, 9인승이 승객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하단, 또 오버헤드 콘솔 상단, 센터페시아 상하단 부분에 다양한 또 수납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이제 라운지를 또 예를 들자면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고급스러운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또 앰비언트 램프가 64세계 정도의 앰비언트 모듈 램프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운전석과 조수석, 센터 콘솔, 도어 트림에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라운지 같은 경우는 7인승에는 엉덩이의 시트를 밀착시켜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고요. 9인승은 2열에 180도 회전이 가능한 스위블링 시트가 들어갑니다. 2열과 3열에 탑승한 승객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이 차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스타렉스를 대체하는 이 차의 고급스러움이 기존의 유치원 차량이라든지 학원용 차량, 내지 이제 비즈니스 용도의 차량으로 이 스타렉스가 솔직히 한계가 있었고 올드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이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출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이제 유치원 차량이나 학원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가 노후한 차량들이 너무 많이 이제 운행이 돼서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스타렉스의 예전 중고 차량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이런 스타리아로 컨버전 돼가지고 이런 안전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동하는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 보존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덕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